그리고 연극을 학기마다 준비하는데 솔직히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. 근데 정말 재밌어요. 저희 학교는 국내 유일 4년제 남자, 여자 다 올 수 있는 모델 학과입니다. 연기와 모델 두 가지 다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리 학교로 오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고등학생 때 모델하고 연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서경대학교를 찾아보니까 마침 모델하고 연기 두 가지 전공을 복합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홀린 듯 오게 되었습니다. 저희 학과는 정말 미인이 많아요. 정말 정말 많아요. 성별 상관없이 미인이 정말 많고요. 저도 그거에 홀려서 이 학교에 오고 지원하고 거기서 최종 합격됐을 때 와, 너무 좋다. 너무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. 잘생긴 사람 너무 많다.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. 학교에서 진행하는 허브라고 패션쇼도 너무 재밌고 디자이너 분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연극을 학기마다 준비하는데 솔직히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. 근데 정말 재밌어요. 민소매 원피스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몸 라인이 잘 드러나는 거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몸 라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7cm짜리 기본 검정 구두를 준비하라고 합니다. 여자의 경우에만요. 그리고 머리는 묶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끈 준비해야 되고 피부 관리 열심히 준비해서 오는 게 좋습니다. 실기시험은 조교분들이나 선배분들이 오셔서 동선을 먼저 알려주세요. 동선대로 걷고 나와서 포즈를 취하고 그 다음에 보여준 장기, 연기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. 저희 교수님들 완전 착하십니다. 교수님 사랑해요. 아! 선배님들이 긴장을 정말 많이 풀어주세요. 다들 막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를 굉장히 웃기려고 앞에서 저글링을 하시는 것처럼 막 뭔가 해주십니다.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다들 좀 조용하고 적당히 긴장되어 있고 그렇지만 적당한 긴장만이 늘 좋은 거 여러분도 아시죠? 본인이 이미 충분히 멋있으시거든요. 다들 멋있어요.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. 여기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. 내가 제일 잘 나가. 자신감을 가지세요.